수년째 진척없던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건설을 놓고 사천시와 고성 그린파워 간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 달째 이행 보증증권 제출을 놓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단체는 고성 그린파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박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초 사천시와 고성 그린파워는 발전소 우회도로 건설에 일부 합의했습니다. 4.3km 노선과 그리고 18m 노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보상은 우리 사천시에서 그리고 시공은 GGP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행 보증증권을 두고는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습니다. 사천시와 시민단체는 구두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며 공증 차원의 보증증권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발전소가 다 건립되고 난 이후 고성 그린파워에서 운영법인이 바뀌면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가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성 그린파워 측은 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라는 것은 도로 개설과 관련한 협의사항이 아니라며 무리한 요구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이행 보증을 위해선 10억 원에 가까운 증권 수수료도 발생하는 데다 대주주와 이해 관계자를 설득시킬 수도 없다며 미합의 사항으로 분류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차가 한달 넘게 좁혀지지 않자 향촌동 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사천시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고성 그린파워와 이 회사 지분을 가진 한국 남동발전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지난 9일부터 감사 청구 기준 인원인 300명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집행된 유경 사업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을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을 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약속을 안 지킨 부분 이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감사원에서 밝혀주셔서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은 고성 그린파워의 방만한 투자 의혹과 함께 환경 피해 정도를 명확히 밝혀보자는 표면적인 명분도 있지만 결국 이행 보증증권 제출을 압박하려는 실력 행사로도 보여집니다. 2013년도 3월 13일 날에도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안 돼서 현재까지 이런 사태를 발전소 우회도로가 되지 않는 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또 다른 물리력 행사도 예고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곳 삼천포 신항에 보관돼 있는 GGP 건설 자재들의 반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고성 그린파워 측도 추석 전 재협상을 갖자는 사천시와 시민단체의 제안을 거부하고 연기시키는 등 껄끄럽지 못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 협상이 다시 냉각기를 맞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